안녕하세요. 건강 매거진 3부의 장정원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은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리를 소홀하면 뇌, 심장, 또 혈관 등의 아주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아주 조용하고 또 무서운 그런 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당뇨의 원인부터 또 치료법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당뇨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요.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02-6676-0114번으로 전화 많이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수봉 교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당뇨병으로 많이 고통을 받으십니다. 이 당뇨병을 생명의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그렇죠. 아주 무서운 질병이라는 말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좀 나오게 된 건가요? 네. 당뇨병은 아까 시한폭탄이라는 게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터진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만성병이라는 병도 되고 무서운 것이 숨겨 있다가 나간다는 건 되는 건데 당뇨병이 이제 합병증이 와서 무서운 거죠. 근데 먼저 합병증이 무언가를 잘 이해해야지 될 겁니다. 합병증이 그렇죠. 왜 오느냐 하는 것은 이 수목에 나무들한테 황화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에 한번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나무들은 다 초록색인데 네. 저 나무만 벌써 단풍이 지었어요. 네. 죽어가고 있다고. 황화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저 원인은 뭐냐면 저 나무는 영양 부족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잎들이 다 황화현상으로 이게 나빠진 거죠. 뿌리가 나쁜 것 같아요. 영양분이 안 들어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당뇨병의 경우에도 이런 여러 종의 합병증이 오게 됩니다. 눈에 있는 그 망막이 파괴돼서 혈관이 파괴돼서 망막증이 와서 이제 실명까지 가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풍이 오게 되죠. 이 중풍이 오게 됩니다. 동맥경화 때문에 뇌혈관 장애가 와서 중풍, 뇌혈관 질환, 치주 질환 이가 다 빠지게 되죠. 치주 질환이 와가지고 신경 합병증 와서 팔다리 수시가 아파서 잠 못 자게 되고요. 네. 그걸 결국은 이제 족부병변이 오게 되죠. 신경이 망가지니까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다리가 굉장히 빨리 그 염증이 생겨가지고 네. 절단이 되고 발기부전도 이게 자율신경 장애 때문에 그렇고 심장이 나빠져서 협심증, 심근경색증 그것 때문에 이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최근에 우리나라의 뭐 재벌 그 회장님도 뭐 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일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장, 신부전이 와서 네. 혈액수속하게 되고 온몸의 중요한 장기들이 다 영양실조 때문에 황화현상 때문에 막 이렇게 나빠지는 거예요. 당뇨병이.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병이라고 그러죠. 네뭐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심각하게 합병증이 올 수가 있네요. 네. 이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합병증은 어떤 네, 건가요? 네. 네. 이제 첫째 우리 들을 수 있는 것이 이 다리에 족부병변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장애자가 되게 되니까 당뇨병 환자들이 저렇게 되는 경우 많습니다. 이게 당뇨 치료를 정말 잘 알고 정말 잘하게 이렇게 하는 치료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없지만은 네.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병을 키워서 다리가 저리게 되다가 나중엔 족부병문 때문에 이제 이거 눈에 보기에 정말 비참한 일이죠. 그렇죠. 그 외에도 이제 눈에 있는 혈관이 망가져 가지고 후천성 실명 되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보면은 이쪽은 이제 망막증이 없으니까 혈관이 시신에서 살아있지만은 이쪽에는 모세혈관들이 파괴되니까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나중에는 저렇게 희미하게 보인다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없어진 거죠. 이게 필름이 다 상해 된 것처럼 그래서 망막증 오게 돼서 이제 그 시력 장애가 오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 신장 질환이 와서요. 이 소변에서 소변이 안 나오게 되니까 신장에서 우리 몸에 노폐물을 제거하지 못해야 되니까 투석하게 되고 이 투석실에 70% 이상이 아니라 85% 이상이 당뇨병 때 오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아주 괴로워지는 거죠. 네, 이런 아주 만성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많이 생겨서 당뇨병은 정말 무서운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병 자체도 그렇지만 또 합병증의 위험 때문에 더욱더 무서운 질병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네,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네. 발생 원인이 좀 궁금해요. 네.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네. 네. 당뇨병의 발생 원인은 잘 알아야만이 치료가 잘 되는 거죠. 환자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보면은 맞아요. 예, 그냥 병원에만 다니니까 그런데 네. 환자 자신 발생 원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발생 원인은 특히 음식과 관계 있어요. 음식 우리 먹는 이유는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먹지 않습니까? 네. 아까 수목도 보면은 뿌리에서 영양분 잘 들어오고 햇빛 잘 쬐어가지고 양분 있기 때문에 파랗게 초록색 있지만은 그게 없어지면은 햇빛 좋은 음식으로 과처럼 우리 몸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돼가지고 포도당으로 피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의 연료입니다. 영양분인데 그것이 포도당이 우리 몸에서 이용당하려면은 췌장에 나온 인슐린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동화장이라고 그러죠. 즉 음식은 소화되고 이어서 동화장, 췌장에 나온 인슐린에서 동화장 돼서 힘이 되고 살이 돼서 몸을 건강 유지하게 되는데요. 네. 당뇨병은 바로 이 동화장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 췌장과 당뇨 환자의 췌장, 그러니까 정상이 사망했을 때 췌장을 보고 당뇨 환자 어떻게 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췌장을 혐의을 보니까 아주 형 달라요. 정상인의 췌장은 저 둥그렇게 이게 달처럼 떠 있는 것이 인슐린 만드는 세포들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당뇨병 환자 이것도 다 파괴돼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차이가 있어요. 당뇨병 아닌 게 바로 이 췌장이 파괴됐다. 이것이 진정한 원인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췌장이 파괴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까처럼 이 췌장이 파괴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슐린이 적게 나니까 동화장이 안 되니까 음식 먹고 먹은 것이 피 속에 들어온 영양분 포도당이 이용을 당하지 못하고 네. 마지막 목격지까지 못하고 고혈당이 돼서 소변을 빠져나가고 우리 몸은 힘이 빠지게 되고 살도 빠지게 돼가지고 살이 빠지고 무릎이 파괴 현상이죠. 황화 현상 같은 거죠. 그래서 눈도 멀고 콧방도 온몸이 망가져 합병 좋아서 사망하게 되는 병. 이것이 바로 당뇨병의 원인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원인을 잘 알고 원인을 없애는 방법을 해야만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당뇨병의 원인과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분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한 통 바로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당뇨가 있는데. 네. 예, 당뇨가 있는데, 제가 아니고 동생인데. 네네. 뭐, 당뇨가 조절이 된다, 이 점이 그렇게 방심하고 있어서. 네. 그게 애가 터져서, 저번에 한번 전화를 드리고, 동생한테 얘기를 했는데, 조절이 되니까 괜찮다, 이거거든요. 네. 이제 조절이 된다고 그냥 있어도 되는 건지, 뭐, 자, 이렇게 동네 병원에 뭐 다니면서 책정을 한다게 하는데, 그걸 그냥, 혹시나 합병 올까봐. 네네. 네네. 그게 무서워서 제가 데리고 저기 교수님 찾아가려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네. 바로 좀 상담을 해주시죠. 네네. 네. 그러니까 네. 혈당 조절이 안 되면 합병 쪽이고요.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혈당만 조절되는 걸 목적으로 하게 되면 혈당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작게 먹는다. 음식 작게 먹으면 혈당 떨어지고요. 운동 많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소화 저해제를 먹어도 소화가 안 되니까 혈당이 떨어지죠. 그건 당뇨병 원인의 치료과는 관계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혈당만 정상화되면은 합병증 안 오겠다 생각하는 건 잘못이고 합병증 원인은 연료 부족, 즉 영양 부족이니까 우리 몸이 수축해 가면은 합병증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기존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거 잘 생각 못 하는데요. 당뇨병 혈당만 조절하면 최고 치료다. 그래서 뭐 여주도 먹고 뭐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당뇨병 원인과는 관계없이 몸을 더 수축해서 합병증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치료 방법 하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 가지고 잘 치료를 받아야만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좀 더 근본적인 그런 치료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도 끝까지 한번 참고를 하시면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하실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네, 네. 오늘 인슐린 펌프를 이용한 치료법을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네, 네. 치료법인가요? 맞습니다. 이전까지 당뇨병 환자들의 치료의 결과를 보면은 네. 당뇨병은 안 낫는다, 완치가 안 된다. 실제로 완치가 안 되게 치료하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합병증은 어쩔 수 없이 온다, 합병증이 온다. 뭐 이런 식의 얘기에서 굉장히 환자들이 불안해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죠. 그게 당뇨병의 원인에 맞는 치료해야 되는데 인슐린 펌프 치료라는 건 당뇨병 원인을 개선시키는 치료입니다. 그 치료가 뭔가를 보면은요. 이 췌장에서 인슐린 나오는 양을 보면은요. 이렇게 식사 때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이게 정상인이죠. 네네. 그런데
당뇨병 환자는 췌장이 아까처럼 파괴되어 있으니까 조금밖에 못 나오겠죠. 그 이만큼 차이 나니까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기존의 치료 방법은 이렇게 병들인 췌장을 먹냐고 그래서 자꾸만 더 자극시켜서 점점 더 나쁘게 만들고 그런 치료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인슐린을 이런 치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치료 방법은 이 췌장에 인슐린 나온 것을 정상과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 일종의 인공장기, 인공치장기인데, 그 인공치장기를 말했습니다. 그것을 인슐린펌프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정상과 똑같이 살 수가 있고, 합병이 예방되고, 또 완치가 된다는 것이 세계학술대회에서 다 인정을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자, 다음 사진 이렇게 치료할 있나요? 적에 보면요. 네. 그러니까 인슐린 치료할 적엔 인슐린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한 번 주사 한두 번 맞는 경우는 인슐린 아침에는 부족하겠죠. 그죠? 그래서 고혈당이 되고, 저녁에 떨어지는데, 이 똑같은 환자 7명은 인슐린펌프로 바꾸고 나서 일주일 보니까 완전히 정상화됐어요. 똑같은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치료 방법, 현재 많이 치료하는 방법은 이렇게 조절되는 것이 인슐린 주사 방법으로 이것이 인슐린펌프 치료하고 인공치료하면 완전히 정상환자. 이 혈당 조절방 치료 수치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전 세계 학술대에 다 발표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자, 아무래도 기존의 치료법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치료 네. 효과가 좀 어떤가요, 네, 선생님? 네. 그래서요. 치료 효과 먼저 얘기를 할까요? 네. 예, 그거 보면은요. 요거 이제 이것이 2010년도 유럽 당협회에 발표된 것인데요. 네.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게 돼, 인공체를 치료하게 되면은 췌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고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의 원인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치되기도 하게 7 정도로 가면 완치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하혈색소 혈당치의 평균치가 6 이하가 되면 합병이 왔는데 네. 뭐 5로 다 줄어들죠. 6 이하로. 그래서 야, 이게 당뇨병 치료에 정말 얼티메이트한 치료다. 정말 적극적인 치료라는 오. 것이 다 알려져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는 실제 치료 사례를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례 네, 준비가 되어 네. 있나요? 많은 환자들이 네.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김 68세 여자 환자인데 20년 동안 당뇨약을 복용했더니 신장 합병증이 있었어요. 상당히 이제 걱정 많이 하죠. 신장 합병 눈도 좀 나빠집니다만은.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일어나야 그래서 당뇨 약을 먹지 않고 인슐린 펌프 치료로 바꿨어요. 바꿨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 환자는 아무 치료도 안 되는 상태. 그러니까, 아무 병원도 안 하는 거 되는 거죠. 인공치료 뛰고. 네. 그런 상태 바꾼 것인데, 처음에 할 적에 6.9% 했던 것이 이 펌프를 떼고 나서도 아무 치료 안 해도 당할 수가 6 정도 되죠. 그리고 췌장 기능이 어떻게 되냐. 인슐린 나오는 거면 생산 지수가 올라가고 펌프 떼거나 계속 조절되고 밖에 들어가는 인슐린이 이것도 이제 인슐린이 밖에 공급해 주니까 들은 양이 이 환자의 혈당을 정상화시키기 필요한 양의 52에서 3년 후에는 재료까지 떨어져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달고 정상 식사하면서 병원도 안 오고 아주 건강히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완전히 날 수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죠. 그 외에도 이 환자도 59세 남자 환자인데 네. 10년 동안 먹약 치료를 했는데요. 다들 오랫동안 약을 많이 복용을 예, 그렇죠. 하셨네요. 네. 현재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그런 치료니까 네, 지금까지 그 약을 치료했는데 이렇게 치료했으면 좋아져야 되는데 합병이 다 왔어요. 다리 절임 망막출혈. 이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치료했는데 합병증 왔으니까요. 네. 그래서 누구 친구 얘기 듣고 안 되겠다. 그래서 치료 방법을 경구혈당강화제에서 인슐린펌프 치료 바꾸고 났더니 6개월 후에는 인슐린 들어간 양이 많이 제로 떨어지고 췌장 기능 지수도 올라가고 당하셨어도 정상화돼서 아무 치료도 없게 된, 즉 완치가 된 사례죠. 네. 이런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당뇨병 알아야 낫는다.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2-6676-0124번으로 전화하셔서 여러분의 고민 상담 한번 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가 또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저는 다리, 처음에 다리부터 네. 좀 합병증이 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눈도 좀 많이 안 좋아지고 해가지고. 아, 네. 당뇨병은 얼마나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나요? 10년이 지난 것 같아요. 10년 정도.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합병증
후유증을 벌써부터 좀 느끼고 계신 상황인데요. 그렇죠. 10년 정도 네. 이제 지금 현재 많이 치료하는 치료 방법을 하면은 합병증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없다. 아, 그렇게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치료 방법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아까 네. 얘기한 것처럼 바로 전에 얘기했던 완치된 환자면 10년 동안 먹약 먹었는데 이 아주 똑같이 다리 저리고 망가추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나 인식 펌프로 바꾼 다음에는 완전히 다 나가지고 다리도 낫고 다 낫죠. 눈도 낫고 이렇게 되는 네. 거라서 선생님 지금 현재 어떤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요? 약을 먹다가 안 돼서 그냥 인슐린 주사 맞고 있어요. 아. 네, 네. 이제 그것이 이제 많이들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네, 그것도 치료가 잘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아까 설명한 대로 인슐린 공급 방법이 우리 몸에 필요할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비정상 네. 패턴을 만들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자기 몸을 치료하려면은 그 정도 지식은 알아야만이 당뇨병 치료 잘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인슐린 주사 맞게 되면은 합병증 예방 못하고 많이 나빠지는 경우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많이 네. 보게 되는 것이죠. 저 선생님처럼요. 그래서 빨리 이때는 자기 몸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치료. 선생님, 옛날엔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마차 타고 네. 다녔어요. 네, 예, 근데 지금은 뭐냐면 자동차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과학이 발달하면 더 편하게 훌륭하게 치료할 수 있으니까 과학의 문명의 이기를 잘 사용할 줄 아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치료 방법 네. 바꾸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네.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치료법들을 한번 또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또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저는 현재 제 나이가 55세 정도 됐고요. 네, 네. 예, 당뇨를 앓고 있은 지는 한 8년 정도 됐어요. 네, 8년 정도. 예. 네. 그 치료를 한 약을 먹고 있는 상태고요. 네. 예. 저는 그 현재 그 이가 좀 흔들리고 있어요. 아. 흔들리고 있고, 다리가 좀 약간 저림이 좀 오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최근에는 그 체중이 좀 많이 좀 줄고 있는 상태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청자분 역시 먹는 약으로 지금 8년 정도 치료를 네, 그렇죠. 하고 계신 상태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상담해 주시죠. 얼렁 듣다 보니까 이제 몸무게가 준다는 것은 네. 우리 몸에 사이즈가 없어지 우리 존재가 없어지는 거니까 여러 종의 합병증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아마 식사도 혈당 올라갈까 봐 작게 먹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그 식사를 작게 먹으면 몸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환자들이 식사를 작게 먹는 이유는 혈당치를 조절해야 됐다 해서 먹으면 혈당치가 올라가니까 작게 먹는데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죠. 음식은 잘 먹어야만이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는 치료 방법이 당뇨병의 원인을 없애는 방법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이제 병원에 다녀서 열심히 치료하지만은 합병증 와서 아주 나빠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당뇨병 원인을 잘 알고 치료 방법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몸을 잘 지키게 그게 환자의 권리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방송 들으시면 좋은 안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가까운 전문병원 방문하셔서 좀 더 근본적인 치료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주세요. 자,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당뇨에도 유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선생님. 네. 제2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발견을 좀 뒤늦게 하는 경우 네, 혹은 그렇죠. 모르는 경우가 또 있다고 해요. 네, 왜 그런 그러니까, 건가요? 네, 우리가 1형과 2형으로 이제 학문적으로 나눈 건데 네. 1형은 인슐린 부족이 아주 심각한 경우. 그러니까 인슐린 부족이 아주 심각하면 정상은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물도 많이 먹고 막 피곤하고 케토 산염증 걸려서 금방 알아요. 네. 환자지. 그러나 제2형 경우에는 아주 심각하게 줄어든 것이 아니고 조금만 줄어든 경우. 아. 그걸 제2형이라고 합니다. 인식을 못 채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아주 너무 작기 때문에. 그리고 네. 서서히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고 지날 수 있고 합병증이 오는데도 잘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인슐린의 부족의 정도의 차이지 근본적인 차이는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은 아주 갑자기 나빠진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네. 천천히 나빠진 사람이 있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미리 좀 예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당뇨병이 왜 췌장기능이 망가지느냐, 네. 그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으로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또 네. 스트레스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불쾌하게 살고 그런 기분 경우에는 췌장 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극복해야죠. 네, 그러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 당뇨 확 생겼다는 환자들이 많이 오니까요. 네네. 네. 자, 준비된 그래프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면서 계속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네. 어떤 그래프인가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합병증은 틀림없이 오는 것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기존의 치료, 지금 현재 많이 치료하는 분들이 아까 말했는데, 전부 다 아까 뭐 두세 명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한번 합병증 와서 신장이 나빠지면은 계속 나빠진다. 그 치료 방법이 나쁘니까 그런 것이지만은, 그러나 인시펌프 치료했을 적에는 신장이 다시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레아틴이라는 것이 우리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떨어질수록 신장이 좋아지는 건데요. 인시펌프를 해서 75명에서 산정을 보면은 그것이 정상화되는 걸 볼 수 있어서 합병증이 있다 할지라도 열심히 치료하면 합병증이 또 경감되는 그런 경우가 네.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평소에 좀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하시고 신장 질환의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주 파악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치료법 알아볼 텐데 이 인슐린 펌프 치료할 때는 기존에 먹는 약이나 식이요법 같은 치료법은 동원하지 않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네. 원칙적으로 동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학은 항상 발전하는 겁니다. 네. 100년 전, 130년 전 자동차 없어서 100년 전 비행기 없어서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당뇨병 무선병인데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발전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먹는 약인데 먹는 약을 보면은요 놀랍게도 먹는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인슐린 분비 패턴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이건 아주 유명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슐린 양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보면 혈당치는 반대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당하 혈색소가 합니다. 이것이 이 정도는 돼야지 합병증 안 오는데 치료하면 할수록 점점 올라간다는 것이 UKPDS라고 세계적인 논문에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면은 먹는 약을 먹더라도 혈당 조절이 점점 나빠지는구나 합병증 오는 걸 알 수 있어서 당뇨병 먹는 약 먹으면 합병 예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인슐린 펌프 치료하는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당하의 혈색소가 3개월부터 6개월부터 유지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뇨병의 치료의 원칙 그러니까 원인은 없애는 거니까 당하의 혈소가 정상화돼서 합병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좋은 치료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몸을 망가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네. 환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죠. 네. 네. 자, 오늘 인슐린 펌프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기존에 네. 많은 분들이 치료했던 치료법과는 어떤 차이가 네. 있을까요? 그래요. 그 환자들이 뭐 그런 얘기 하죠. 1년 전에는 뭐 반할. 그러니까 되게 이제 먹약을 먹는 경우에는 아까처럼 췌장기능이 점점 망가지게 되니까 네. 더 많이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한 알로 시작했다가 두 알, 소 알, 그렇죠. 노알 점점 증가하게 되고 나중에는 인슐린 부족을 췌장 거의 망가뜨려서 적게 나니까 이제 주사까지 맞게 점점 만들어 주죠. 그것은 이제 약값이 많이 든다는 얘기도 되고요. 약이 많이 쓰니까 우리 몸에 있는 기능이 더 많이 파괴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합병증 사망이 된 것이 이제 많이들 쓰고 있는 방법이죠. 그렇게 현재 하고 있는 거 먹는 약은 그래서 먹는 약이 좀 증가하게 되는데 인슐린 펌프 치료는요 반대로 인슐린 펌프는 인슐린을 밖에서 주입하는 건데 이건 인공 치장기입니다. 주사방법 영 인슐린 주사방법 영 다른 방법인데요. 그걸 보면은 췌장 기능이 점점 증가한 거 아까 논문 보지 않습니까? 증가하니까 외부에서 들어가는 인슐린량은 점점 줄어갈 수가 줄어들어야만 돼요. 그래서 약도 인슐린 양이 약이 아까 저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아무 필요 없는 췌장이 다 회복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상태에 대해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당뇨병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02-6676-0114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고민 상담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분과 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당뇨로 좀 고생하고 계시나요? 예, 예. 네, 얼마나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셨나요? 한 15년 됐습니다. 아,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예,
자, 선생님 나와 계신데 어떤 점이 궁금한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예, 박사님하고 네. 제가. 네네. 네, 예,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전 아세요? 네, 제가 방송을 몇 번 봤습니다. 아, 네, 네. 뭐가 궁금하시죠? 통화를 걸어가지고 그랬는데요. 예, 오늘 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반갑습니다. 아버님 어떤 점이 네. 가장 궁금하세요? 아, 제가 그 뭐야 인슐린 주사를 맞다가 아. 그 그러니까 6월 달부터서 그 펌프로를 이제 몸에 달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 네. 아 그러세요? 예, 그런데 그 제가 할지를 몰라서 그런 건지 그 보니까네 그 이렇게 인슐린 수치를 올리면은 혈당 수치도 따라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고민을 하다가 또 그 의사님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뭐 인슐린을 하루에 90까지도 맞아봤어요. 근데 이게 도저히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당뇨 약하고 이렇게 병행을 해갖고 먹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리메트핀가 뭐 하는 그거는 제어하고 아. 다이아벡스 하는 그걸 그 아침 아, 저녁 이렇게 예. 하나씩 이렇게 병행을 해서 그러니까, 하니까는 예예 예. 저는 혈당이 같이 막 300까지도 올라가고 인슐린 90을 아, 그러니까 맞는데도 혈당 혈당치 조정하는 많이 내려갔습니다. 네, 아, 네. 한번 혈당치 한번 받아보시죠. 그러니까 혈당치만 갖고 치료하는 게 일단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인슐린 펌프도 잘 교육을 받아야 되고 전문을 하고 그 당뇨 치료를 인슐린 펌프 치료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이정한 전문 간호사에서 철저히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환자가 의사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혈당 올라가는 거 스트레스 많이도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중간에 간식 먹어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생활의 패턴이 저 당뇨병을 올바르게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혈당치 받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의사 선생님은 생각들이 의사는 천차만별이니까요. 굉장히 많으니까 어떤 의사는 먹는 약도 더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사한테 치료받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의사는 수만 명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뇨병을 잘 이해하고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의사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개인적으로 봐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잘 얘기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혈당이 높다고 그래서 또 먹는 약을 먹고 그런 건 여러 쪽 다른 종류의 약들도 쓸 수 있지만은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아버님 오늘 저희 상담이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은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버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아, 예. 네. 저 이제 텔레비를 이제 방금 봤는데 네? 예, 당뇨가 한 10년 됐어요. 아, 네네. 그런데 지금 인슐린은 맞지 않고 약으로만 처방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갑작스레 또 이 당뇨 혈당이 상당히 올라갔다가 또 위에다 내려가고 이런데 이거는 치료 방법이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바로 좀 상담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그 말 얘기했는데 혈당치는 10분 있다지도 굉장히 차이 나요. 100에다가 300까지 그렇죠. 올라갈 수 있고 혈당치만 갖고 얘기하기엔 곤란하고요. 아마 이 프로 계속 들으시면 알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먹는 약으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아까 바로 우리가 저 방송한 것처럼 전 세계 학술대회에서도 췌장이 점점 망가지고 혈당치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이 한 5천 명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요. 네. 예, 그걸 참조하시고 이제 좀 발전된 나라니까 우리가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좀 더 좋은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환자에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치료 방법을 바꾸면은 훨씬 더 건강해진다는 것은 많은 연구 결과들이 진실로 밝혀져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계속 들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어떻다 얘기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얘기죠. 혈당치 네. 문제는. 네. 자, 저희 방송 네.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하시면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 이번에도 또 치료 사례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떤 사례인가요? 예, 네. 이 환자는 55세 남자 환자인데 8년 동안 아까 바로 좀 질문과 10년 동안 먹었다 그러잖아요. 네. 경부 혈당 강화제 치료했는데 눈에 망막증,
말초신경장애 팔다수술하고 신장까지도 합병증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생했어요. 아, 이게 얼마나 네.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럼요. 병원을 다니고 치료했는데도. 네네. 그러니까 이게 치료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치료 방법인 인수펌프 치료를 친구나 이게 얘기 듣고 이런 방송을 듣고 아 그러면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바꿨더니 이 환자의 경우에는 완전히 다 나아버렸어요. 25개월 만에. 아. 즉 들어가는 인슐린량도 아까처럼 그러니까 먹는 양은 점점 증가하지만 인슐린 주사 방법도 증가하지만 인슐린 펌프 방법은 인슐린 70이 된 0으로 떨어지고 췌장기도 회복하고 이 당하 혈색소도 완전히 정상화돼서 펌프 떼고 나서도 계속해서 완전히 정상화되는 그러니까 이게 완치가 된 것인데 완치된다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전 세계 발표되고 있으니까 논문에서도 그래서 6개월 이상 아무 치료 없이 아무 약도 안 먹고 보통 식사 먹고 보통 네. 먹고 운동하고 정상화되는 경우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 다른 환자는 69세 여자 환자도 보니까 20대 먹약을 만났습니다. 아, 네. 당뇨병을 치료를 했어요. 네. 이 당뇨를 관리한다 그러는데 이게 그런 것보다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관리와 치료는 다른 거니까 인슐린펌 치료를 바꿔서 4년 6개월 만에 증상이 완화됐고 1년이 지난데도 계속해서 아무 치료 안 해도 췌장기도 정상이고 정상 혈당치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도 인슐린치가 이게 췌장 기능이 회복하니까 인슐린 적게서 완전히 떼버리고 네. 정상화되고 췌장기도 회복하고 당할수록 정상화되는. 그래서 인슐린펌프 치료는 기존에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먹약 치료와 다르게 완전 반대 방향으로 약이 늘어난 게 약이 정상화되고 합병도 네. 예방된다는 것이 다 알려져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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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보여드렸습니다. 자, 치료 사례를 보니까 어떤 분은 2년 만에 좋아지셨고 또 어떤 분은 4년 만에 좋아지셨는데 그렇죠. 이 치료 기간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예상을 해야 될까요? 네. 그 이제 치료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저 완치 이게 이제 이거 우리가 네. 이제 이게 완전히 낫는다는 얘기고 세계 병합학계에 보고돼 있는 건데요. 2003년 보고된 거 보면은 1년 이내 온 사람은 1년 후에 보니까 약 한 68%가 나버렸어요. 초록색에. 네. 그런데요. 2년 5년 된 사람 좀 적어졌죠. 비율이 네. 6년째 적어지고 그래서 일찍 오면 올수록 난율이 많습니다. 아. 아까 그림을 보면 먹는 약을 먹는 사람인데 먹으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1년에 4% 체장을 망가뜨리니까 더 나빠진 거죠. 그러니까 조금 망가져보면 훨씬 좋아진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 환자에 대해서 이번에 미국 당뇨병학회도 보고한 걸 보면 2012년 미국 당뇨병학회에 보고한 것입니다. 보면은 1년, 당뇨병 환자가 먹약을 1년 이내에 온 거, 먹다 1년 경우에는 인슐린 분비량이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증가했죠. 네. 그러나 1년, 5년, 5년 시면 좀 줄어들고요. 10년 이상 된 건 거의 증가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치료한다 할지라도. 아. 그래서, 인슐린펌프 치료는 초급자 치료하면은 훨씬 더 합병도 예방되고 또 완전히 낫게 하는 일이 많구나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다 인정을 하고 있죠. 네. 이번에도 이제 또 유로 당뇨병에 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네. 네. 어떤 질환이나 또 마찬가지겠지만 좀 조기에 치료하는 게 치료 효과를 위해서 네, 네,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실제 치료 사례를 볼 텐데요. 또 어떤 사례인가요? 네. 네. 이 환자의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인데요. 43살 먹은 장 누구누구인데요. 네. 이 사람은 전문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인데. 아, 그렇군요. 이제 이 사람도 당뇨병 걸릴 의사도 당뇨병 걸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옛날 치료처럼 먹약도 먹다가 안 돼서 인슐린 주사를 3회씩 맞으면서 열심히 했는데 인슐린이 점점 증가하면서 점점 더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승한테 사랑하는 스승한테 간곡한 그 권유를 받아 가지고 인슐린펌프를 바꿨습니다. 바꿨더니 32개월 만에 완전히 낫게 된 경우죠. 아. 그래서 지금 자기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 치료도 안 하고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되고 근데 이 사람은 또 52세 된 남자 환자인데 17년 동안 먹약 치료했으니까 손발 저리고 눈도 망막증과 합병증에서 또 이게 점점 나빠진다는 걸 알고 나서 이제 인슐린펌프 야 이거 새로운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인슐린펌프 치료를 23개월 후에는 완전히 나가지고선 계속 눈도 좋아져가지고 계속해서 나은 거죠. 마찬가지로 인슐린 양도 그냥 감소하고 시간 따서 2년 만에 그 췌장기도 증가하고 당하려서 기계도 떼고 나서 혈당이 정상화돼서 이렇게 효과를 많이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보여드렸습니다.
자,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당뇨병 같은 경우는 합병증을 더 무서워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죠. 인슐린 펌프 치료가 합병증 예방에는 또 얼마나 도움이 좀 네, 되나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것이 합병증이죠. 네. 그래서 합병증을 예방하는 방법을 발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이게 전 세계 학술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 옛날 기존의 인슐린 치료 방법을 하고 그 똑같은 환자를 1441명 중에 721명은 인슐린 펌프 치료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720명은 그대로 똑같은 치료를 했죠. 그랬더니 당한 혈소수가 떨어졌어요. 같은 그룹이었다가 하나는 7%, 하나는 9% 유지를 거의 9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이런 환자에 있어서 9년 6개월 후에 망막증, 신장합병증, 신경합병증을 기존의 치료 방법, 옛날 주사 맞는 방법과 인슐린만을 방법했더니 인슐린 맞는 방법이 위험도가 63%, 54%, 60%, 거의 60%가량 적게 왔습니다. 이 세 종의 합병증이.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합병증을 이제 좋은 치료하게 한 의사가 시키고 환자한테 시키면은 예방할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쾌재를 올렸죠. 실제로 망막증에 오는 이유를 보면요. 이것이 이제 기존의 인슐린 치료 방법입니다. 네. 보면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합병증 되는 것이 60%가 올라가죠. 그러나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은 그 10%밖에 되지 않아서 50% 줄어든다. 그러니까 눈의 시력 장애가 조금밖에 안 온다는 것이죠. 네. 근데 어떻게 그것뿐입니까? 이번에 금년도 6월 달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스웨덴에서 나라 세금으로 국책으로 인슐린 펌프 연구가 발표됐는데요.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밝혔는데 18,163명에 대해서 7년 동안, 2005년에서 2010년까지 7년간 한쪽은 인슐린 펌프를 치라고 한쪽은 인슐린 주사, 여러 번 맞는 방법을 했습니다. 가장 열심히. 이전의 방법을 열심히 하는 방법을 했죠.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한국도. 그걸 보면은 총 사망률을 보면은 훨씬 적죠. 인슐린 펌프, 이쪽은 더 많이 사망하고요. 그 다음에 치명적 심혈관 장애로 사망률을 보더라도 생존율이지만 사망의 반대가 생존율 보면은 훨씬 더 인슐린 펌프가 더 많이 7년 동안 살아있고 이쪽은 더 많이 사망해서 합병증으로 사망하니까 합병이 예방될 수 있다. 그래서 합병증을 안 하고 생명을 환자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인슐린 펌프 치료가 가장 낫다. 등급보다 그것을 세계 학술대회에 이건 논문으로 2월 14일 날인가 나와 있습니다. 네. 네, 발표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인슐린 펌프 치료 쭉 알아봤는데 당뇨에도 유형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유형에 상관없이 네, 그렇죠. 유형에 관계없이. 네, 그러니까 1형 네. 당뇨병, 2형 당뇨병,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다 인슐린 부족이 원인이기 때문에 네. 양적 차이 때문에 1형도 꼭 필요하고 1형은 더 많이 필요하죠. 많이 부족하니까 2형도 부족하지만 완치되려면 2형도 하면은 몸을 합병증 안 하고 건강에 유지할 수 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치료 사례를 몇 개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례인가요? 네, 이 환자도 네. 남자 47세 환자인데 1년 동안 먹약을 치료했는데요. 이 사람은 빨리 바꿨어요. 인슐린 펌프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꾸고 나서 2013년 네. 10월 14일에서 7개월 동안에 7개월에는 완전히 인슐린도 제대로 들어가고 췌장 기능지수 올라가고 혈당도 잘 돼서 병원에도 안 오도 되는 거 아무 치료도 안 하고 정상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 환자도 남신데 여자 56세인데 5개월 동안 당뇨 인슐린 약을 먹고 있다가 아, 안 되겠다. 내 친구나 우리 동창들 보니까 먹약 먹고 괜히 합병증 오더라. 네. 난 정말 잘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바꾸고 5개월 후에는 췌장 기능도 회복하고 인슐린도 줄어들어가지고 뗀 다음에 혈당 정상화돼서 지금까지도 아주 정상적으로 그 정상 식사하면서 당뇨병 없어져 버린 그런 경우이죠. 이건 뭐 초기에 네. 치료를 하셨네요. 두 번 다 초기에 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빠른 시일 내에 되죠. 오랫동안 네. 이제 치료하다가 먹약 먹던 건 좀 오래 걸려 2년, 3년, 5년, 10년 걸리지만 10년 만에 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경우 1년에 낫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자, 예우가 좋은 치료 사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당뇨병의 원인과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상담을 바로 해드릴게요. 02-6676-0124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분과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작은이 아니라요? 네. 남자인데요. 네네. 당뇨로 한 20년간 네네. 지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남편분이신가요? 네. 네. 근데
약을 아침에 한 알, 네. 저녁에 한 알, 그렇게 먹어도 당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인슐린을 이제 거기 맞게끔 이렇게 그 당 체크를 해보고서로 네. 먹었었는데 저 맞았었는데요. 네네. 거기서 운동을 안 하면은 점점 더 올라가고 최고 심할 때는 한 600까지 올라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인슐린을 또 한 150 정도 이렇게 맞으면 또 쭉 떨어지고 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음식을 저 이렇게 안 가려서 먹고 뭐든지 다 먹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음식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네네. 잡곡을 여러 가지를 한 8가지를 섞어서 잡곡밥만 먹다 보니까 이 인슐린은 조금 덜 맞게 되는데 또 몸무게가 한 10kg 정도 쑥 빠지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래갖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이거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아, 그렇죠. 네. 지금 한 이게 갑자기 한 10kg 정도 빠지니까 힘이 없어서 걷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네. 아, 옆에 계신 그러니까, 어머니도 참 힘드실 맞습니다. 거예요. 그런 이제 딜레마에 네. 빠지게 되죠. 혈당 정상으로 작게 먹게 되고. 근데 저 부인께서도 저 남편이 먹는 대로 먹으면은 그 일 못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아, 괜찮아요? 네. 아, 근데 네. 작게 먹으면 몸에 빠지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네. 저 아까 스웨덴의 그 국책연구나 또 미국의 네. 연구 보면은 인슐린 주사 맞는 경우에는 합병증이 많이 오고 인슐린 네. 펌프할까 합병증이 훨씬 적게 온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 안 맞는 게 좋아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인슐린 주사요법은 그렇게 됩니다. 네. 점점 인슐린 나고, 그러니까 패턴이 맞지 않게, 우리 몸에 필요한 인슐린 필요한 패턴과 다르게 인슐린을 공급하는 방법이 주사요법은요. 주사요법과, 인슐린 펌프요법은 완전히 다른 치료입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치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의사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의사 많잖아요. 그래서 좋은 네.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을 잘 찾아가가지고선, 잘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연구 결과도 우리가, 기존, 지금 많이 치료하는 치료 방법에 합병증 많이 오고, 새로운 인슐린 펌프 치료함과 합병증이 훨씬 적게 온다는 것이 다 알려져 있으니까 환자들은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는 치료 방법을 의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그걸 똑똑히 네. 아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요즘은 잡곡밥을 안 먹고 쌀밥만 먹거든요. 네, 네, 그 좋은 면도 있죠. 네, 네. 자, 어머니 더 궁금하신 네. 점은 저희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또 전화 주세요. 저희가 추후에 상담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분과 전화 나눠보니까 당뇨병으로 상당히 많이 또 고민을 그렇죠. 하고 많이들 고생하고 고생도 있죠. 하고 네.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네. 당뇨병은 치료를 잘 못하면은. 아까처럼 시한폭탄이라 그래서 시한폭탄 시간이 한 10년, 15년, 20년 터지게 돼 눈도 멀고 코만 나쁘게 네. 되죠. 그동안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병증 안 오는 방법을 처음부터 좋은 치료를 선택하는 기회가 필요하고 아까 바로 말씀대로 환자는 권리가 갖고 있어. 환자의 권리는 첫째 병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알 권리가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치료 방법을 환자 자신의 선택과 권리가 있다는 사실하고 네. 이런 뿔을 통해서 이제 과거 차가운 발전하니까요. 좋은 치료를 잘 선택해서 네. 합병증 없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네. 네. 자, 오늘 이 시간 최수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